명약수가 장난감 친구 중이다. 오늘은 연더 풀스토리 성격책을 읽어줄 거예요. 우리가 요거 읽었고, 요거 또 어디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건데요. 어디 있죠? 어디 있나요? 요거 읽었고, 요거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 창세기 8장 세상은 151통한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과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나쁜 일들과 나쁜 사람들을 모두 덮었어요. 세상에는 노아의 배만 남았어요. 강아지랑 누나랑 있어서 호주 누나, 그레이스 누나랑 그레이스 누나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보,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보,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답니다. 며칠이 지나 노아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 한 마리를 엄마 있네요. 이거 줄게요. 하여튼 비둘기 한 마리를 날로 보냈어요. 비둘기는 초록 잎을 들고 날아왔어요. 땅에 심겨진 나무에서 자란 잎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이제 비도 그치고 말은 딱도 드러났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은 배에서 나왔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노아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동물들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도티랑 잠들랑 소개해줘 싶어서 왔어요. 전요 도티요. 그리고 전요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해요. 잠들랑요. 난 잠들랑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난 AB형이에요. 안녕하세요. 작년 게임이랑 자는 걸 좋아해요. 난 도티랑 게임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또 잠자는 걸 좋아해요. 멋질 때는 밤에서 아침 밤, 아침, 될 때도, 잘 때도 있어요. 잠대요. 소개를 해줬는데 어땠어요? 그리고 책도 두권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